어떤가요? 계속 옮겨다니고 있는데. 약간은 예상했던 반응이라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점점 느낌이 안 좋다는데 어떤 것 같아요?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봐요. 이런 것 같지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쪽이 더 아이언맨이 더 정의롭다. 캡틴 아메리카가 좀 더 정의롭다. 캡틴 아메리카 돼요. 아이언맨이. 난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더 아이언맨이 더. 저는 아이언맨이죠. 아무래도 그 변하지 않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데 그걸 일단 지니고 끝까지 그 책임감 있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아이언맨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이언맨은 이미 부자인데 그거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쓴다는 게 더 정의로운 캐릭터라고 느껴졌습니다. 자기만의 신념으로 누군가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를 생각해요. 아무 목적 없이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희생하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 목적을 위한 이익을 위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이 오직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일반인이었잖아요. 일반 그런 그냥 사람이었는데 이게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제 마음이 히어로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이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른 이제 역 히어로들도 막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막 희생시키는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고 왜냐면은 가족이랑 딸이랑 보내야 될 그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가 이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케이스라. 그냥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점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갈수록 이제 저 캐릭터에 맞게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자기가 그 정의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 가는 그 방향이 제가 봤을 때도 약간 현실성 있는 캐릭터고 물론 아이언맨처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누기가 쉽거든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자기 기반이 없어요. 마음 하나만으로 홍익인간이 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더 멋지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캐릭터 다 이렇게 희생정신 이런 것들은 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자신의 올곧음을 본인이 실천하고 위해서 주변에 건강한 에너지를 접하는 캡틴 아메리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 윈터 솔저 같은 데 보면 연설하는 장면들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본인이 꼭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그 캡틴 아메리카의 말을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이 진짜로 옳은 일이구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가 훨씬 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에서 아이언맨의 활동 범위가 그리고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정의롭지 않나 그냥 개인적인 돈 벌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를 위해서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일생을 투자하고 목숨까지 잃어가면서도 지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